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회계에 관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베테랑 회계사, 공인 회계사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좀더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24년째 공인회계사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회계법인 대표로 있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24년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회계사 생활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회계 업무 중에 감사 의견에 대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주로 공인회계사의 주 수입이 감사를 하는 업무고 감사 수수료가 주 수입 아닌가요? 감사팀에 있는 회계사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더 다른 영역도 아, 있고, 그렇죠. 아, 어떤 영역이 이제 주가 있을까요? 감사, 저는 이제 감사 회계만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뭐, 돈 되는 건다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 돈 되는 건다 하겠죠? 예. 세무 일을 주로 하는 세무팀 아, 회계사들도 세무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자문 일을 주로 하는 네. 컨설팅 아. 전담팀 회계사들도 있고, 뭐, 네. 그 이외에도 많은데, 예. 뭐 그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아, 예. 많으니까. 그러면 회계사님께서는 주로 감사를 많이 하시는 예, 편인가요? 뭐, 업무 네. 비중 중에 회계 감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저번에 한 내용 중에 그 감사 의견을 줄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하시게 되면 적정 의견이 가장 많이 나가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시다가 한정 의견 같은 비적정 의견도 나간 적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나갑니다. 아, 많이 나가나요? 네. 작년에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예. 예. 저희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한10% 정도는 적정 의견 아닌, 지금 말씀하신 비적정 의견이 아, 10%나요? 보통 그 생각보다. 정도 됩니다. 아, 왜냐면은 이제 그 감사를 받는 기업이 공인회계사한테 감사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 비적정 의견을 준다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그 비적정 의견을 준다는 게? 글쎄, 이제 그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는 건 맞아요. 네네, 그죠. 맞는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가 잘못된 감사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혹시 손해배상이라든지 다른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들의 데미지가 그 감사 수수료 포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큽니다. 아, 그렇죠. 예, 저도 그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손해배상 무서워서라도 정말 뭐 똑바로 해야 되는, 그죠? 아, 이거 너무 아니 비하해서 뭐 얘기했네, 제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회적 소명 얘기를 해야 뭐 저희 선배 후배 회계사들이 보셨을 때 아, 저 회계사 얘기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뭐그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면 한뜩 끝도 없을 네, 아무도 안 거고요. 믿을 것 같아요. 뭐 사회적 소명이라고 뭐 전혀 없진 해봐야, 않아요. 그쵸? 네. 아니, 그러면 그 비적정 의견이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한정 의견이 가장 맞나요? 비적정 의견을 줄 때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적정 의견이 전체 의견 중에 한9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가 한 10%라고 했을 때, 한정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9%, 그10% 중에서 한 9%, 그리고 한1% 정도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이요? 예, 그러면 부적정 부적정 의견, 의견은 그럼 부적정 의견은 이론상으로는 있는데, 부적정 의견 보고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뭐 부적정 의견 내보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의견을 내기 직전까지 간 적은 있었죠. 만약에 이제 뭐 선생님 강의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회사가 회계 기준을 위배를 했을 때
그 위배한 정도가 끝까지 이제 저희가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한정 의견이고요. 야, 이거는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 심각하다. 뭐 이대로 의견을 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부적정 의견인데 부적정 의견이 나가면 회사 망해요. 아, 예. 일단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보통 착수되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하고의 뭐 여신 거래나 좀 굵직한 어떤 거래처하고의 거래가 다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적정 의견을 받을 정도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항복합니다. 고친다는 얘기죠. 저희들 얘기대로. 그래서 뭐 그런 회사 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난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나는 뭐 부적정 이건 뭐건 그렇죠. 하겠다. 회계사한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때쯤 되면 뭐 서로 의견 조율해서 회사에서 조금 고쳐서 저희들이 한정 의견이 나게끔 그러면 한정 의견이 나게끔 유도도 좀 해주시고 뭐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있는 부적정 의견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한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그때는 뭐 부적정 의견이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아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럼 24년 동안 한 건도 부적정 의견은 없었다는 건가요? 예, 뭐 거의 근접하게 간 적은 있었어요. 아, 이제 뭐 다른 팀에서 일을 한 걸 제가 검토를 할 때인데 부적정 의견 보고서를 써와서 지금 선생님하고 이 대화 나눈 것처럼 야, 이게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느냐 내자라고 최종 검토까지 끝났는데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저희가 고치겠다. 그래서 한정 다시 바뀐 그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의견 거절까지 받는 회사는 도대체 어느 상태가 돼야지 의견 거절을 받는 거죠? 일단 뭐 선생님 그 강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의견 거절이 나가는 경우는 회계 기준 위배가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이제 감사 자료 제공이 좀 중요하다. 이게 잘 안 된 게 그러면 역시 한정 의견이고 야, 이거는 뭐 자료가 안 온 정도가 감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네 싶은 정도면 의견 거절인데 왜 의견 거절이 종종 나가게 되는가 하면요. 회사가 감사를 계속 안 받던 회사인데 처음 감사를 받게 돼서 갔더니 이건 뭐 자료가 없는 거예요. 뭐 재고는 아 자료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재고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도 난 거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 회사에 갔더니 이미 없는 거예요. 뭐 직원들도 다 이미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뭐 왜 드라마 같은 거 선생님 보시다 보면 막 이렇게 사무실 막 뛰어가서 문 여니까 막 휴지만 아 그죠 그죠. 아 그런 거 그런 거 야.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살아 있고 아직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감사는 해야 되는데 뭐 직원도 없고 회계 자료도 없고 이런 경우엔 저희들이 의견 거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아, 예. 아, 그러면 뭐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뭐 아까 조금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소명을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배상 걸릴까 봐 정말 제대로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식회계라던가 그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공인회계사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회사의 내부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러 간 그 회계사들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죠? 아유, 그 엄청난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또 그 얘기가 나왔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뭐 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정보를 잘못 받아서 투자 잘못해서 뭐 손해봤다라고 하는 소송 뭐 수십 개 수백 개 들어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외부 감사 팀이 그러니까 외부 감사라는 회계사가 무능해서 그거를 분식회계를 못 찾았다는 거를 그거 포함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결탁 그 기업과 결탁을 해서 한 그 그러니까 눈 감아 준 거죠. 그런 식의 분식 회계도 일어나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뭐 예를 들면 네. 의사들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회계사들도 그렇게 뭐 막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직업이 좀 네.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가끔 구속되고 뭐 이런 형사처벌 받는 회계사들이 있어요. 아, 그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못 보고 넘어 그렇게 안 보고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뭐 아.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 판단을 하실 때. 뭐 그런 경우가 지금 공인회계사가 2만 명이 넘는데 예. 뭐 그분들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중에 뭐 정말 아주 소수의 일부 몰지각한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알면서도 뭐 이런 분이 있을 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얘기랑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아니 되게 몸을 사리시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그런 있고요. 나쁜 회계사들이 네.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 저희들이 조금 예. 이거는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 아, 계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사권은 없어요. 이 뭐 이게 경찰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 회사의 네. 뭐 어떤 그 재무제표를 살펴볼 네. 때 네. 뭐 감사 증적들도 다 이제 네. 회사를 통해서 입수해서 네.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감사가 문서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네. 이 문서라는 게 위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문서 위조를 포함해서 네. 분식 회계의 발전 속도가 좀 네. 제가 말씀드려서 창피하긴 한데 네. 감사 기법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못된 일 하는 걸 개발하는 속도가 네. 잡는 속도보다 아. 더 빠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계속 보완은 하고 있지만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가끔씩 회계 사고가 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결론은 네. 결론은 회계 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속이는 애들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있어서 실제로 외부 감사라는 회계사가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결탁하는 경우도 분명히 아주 소수지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감사 의견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조금 그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감사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김태용 회계사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다음에도 이제 제가 회계에 대한 모르는 일이 있으면 또 회계사님한테 요청을 할 테니 거절하지 마시고 또. 나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